한마디만 말을 바꾸면 한화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벌이지만 여전히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혼자에 실제로 대하지 않는 조건에서 싸우라는 불패의 기지를 생각해볼 만합니다. 상대가 패배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. 치고 승정, 선성 이후 부전. 따라서 싸우면 늘 이기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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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운서 박태남입니다. 반기 4347년 개천절을 맞아서 오늘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도시에서 개천문화대축제가 열렸습니다.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단군의 건국 이념을 되새기고자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놀이마당을 여러 곳에서 벌인 건데요. 뭐 이런 행사들을 계기로 서로 간의 화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천절 행사 때문에 오늘 도심교통이 불편했는데요. 내일도 교통관리비 공간이 있습니다.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 부근 도로 차량이 밀려되고요. 주말에는 하이솔 페스티벌이 열리는 세종대로 일대가 중계됩니다.